저부터 할게요.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. 주변 방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사는 라이브 관리인처럼. 네, 이럴 줄 알았어. 인정하죠, 다들. 네, 관리인이 방 가보면 알 거예요. 방이 아니라 그 뭐야, 우리 멤버들 모아놓은 짐 창고인 줄 알았어. 베란다. 이제 내가 이제 지내면서 평소 생활 습관을 보니까 양말을 항상 거실 식탁 밑에 두고 안 치우더라고. 어제도 무슨 감자탕 먹고 안 치우고 그냥 관리인 가니까 어떡하지? 나 저거 너무 치우고 싶어. 이러면서 그러더라고. 어떻게 저걸 먹고 바로 일어날 수가 있지? 이러면서. 저는 그런 걸 먹고 바로바로 치우는 타입인데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치우는 그런 성격인가 봐. 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. 네. 관리인. 네, 저는 대충 살자. 약속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쟤는 민영 형처럼 살고 싶어. 저런 거 누가 들었어? 누가 들었어? 야! 쟤는 나 몰라. 약속을 어기는. 약속을 어기는. 아, 근데 왜냐면 제 성격상은 약속을 해놓으면 막 내가 힘들어도 가야 된다 생각하고. 그치, 그게 맞는 거지. 아주 관리인 약간 자기가 말한 거 약간 지키는 편이야. 무조건 약간 지킬라해. 관리야, 미안해. 아니, 미안하지 말고요. 제 기준이잖아. 형, 근데 형도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요새 고치려고 한다? 진짜로. 고쳐야지. 고치려고. 노력하고 있어요.